저는 어느 하나 나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티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면 벚나무가 삐질 것이고 또 벚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살구나무가 삐질 것이고 딱 맞아 떨어지게 쥐뚱나무 열매가 그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시아버씨 공동대표 고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숲북 콘서트는 서울시 동부공원 녹지사업소와 에코샤플씨가 함께 공동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나눔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드릴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가님 우종영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숲하고 홀씨가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본다는 거는 아주 오래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제가 색약 판정을 받았어요. 색약 판정을 받으면 천문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떠오른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별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 별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 땅에 떨어진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때부터 땅에 떨어진 꽃, 식물들, 꽃 피는 것도 다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별들을 전부 하늘에 있는 별들 하나하나하고 다 대입시켜가지고 전부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난 땅에 꽃을 찍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별을 찍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싫어했던 나무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소개하고 싶은 나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일반 그 사람을 치료하는 나무 의사도 아마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린 나무보다는 죽은 나무가 더 그 많이 남죠. 어린 아이들한테 그 숲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 아이들을 자연을 잘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하고 어른을 떼어놔야 돼요. 아이들하고 어른을 떼어놓고 아이들끼리 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놀이도 찾고 굉장히 많은 것들 그 안에서 놀이를 하게 돼요. 어른의 역할은 안전이죠. 이 외곽에서 저렇게 놀으면 좀 위험하겠다 그러면 좀 제재하는 정도지 이거 해봐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느 하나 나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티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면 벚나무가 삐질 것이고 또 벚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살구나무가 삐질 것이고 수종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우리가 통으로 자 지상분은 다 죽었는데 뿌리에서 또 싹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걸 우리가 이제 맹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맹활력 이제 뿌리에서 싹을 올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게 시작할 때 행운의 번호 제가 아까 이 책 한 권을 특별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책을 잘 읽으실 것 같아서 우종영 선생님이 여러분과 짧은 10분대 같이 그리고 이 땅의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 씀씀이에서 삶의 가치를 배웁니다. 예, 감사합니다.